최근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외국 정부의 강요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의 벽을 뚫고 한국을 방문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부총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우즈벡의 우무르자코프 투자대외협력 부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함께 맞서는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의료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파견해 우즈베키스탄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진단키트를 비롯해 많은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며 격리를 면제해주는 등 양국이 쌓은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자 이번 한 우즈벡 양자회담이 열린 것입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1992년에 수교했고 중앙아시아에서 최고의 친선국가이자 한국 발악이인 나라로 유명해 코로나 이전부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하고 정상회의를 통해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를 협의하는 등 이미 신뢰협력 관계가 구축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 SK건설이 우즈벡의 국영석유가스공사와 총 6억 달러 규모인 부하라 정유공장의 친환경 현대화 사업을 위한 설계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23년까지 일부 석유 제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SK건설에서 부하라 정유공장 시설을 대폭 개선해 기존의 중유를 부가가치가 더 높은 석유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코로나를 뚫고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일본과 손잡았던 베트남 역시 한국의 협력을 얻고자 베트남 총리실까지 팔을 걷고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의 발표에 의하면 이달 17일 베트남의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총리실의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행사에 베트남 각 부처의 고위급 인사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규모 투자 상담회로 Meet Korea 2020 행사를 하노이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는데 현지 한국 기업 임직원 300여 명을 초청하고 베트남 측에서는 외교부, 투자계획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등의 고위 관계자와 총리실 경제자문단을 비롯해 63개 지방정부 고위급 대표단 500여 명이 총동원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일본과 손잡았던 베트남이 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위급 강요들이 총출동하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걸까요? 한국은 원래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꼽혀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삼성의 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은 베트남 하노이에 총 2억 2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들여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짓기 시작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의 센터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16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삼성은 베트남 투자를 기존의 1,174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베트남의 부엉딘 후의 경제부총리의 경우 심지어 한국 기업 삼성에게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더니 올해는 투자액으로 5위로 밀려났고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이 전년 대비 무려 15%나 감소하는 등 한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다시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전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의 경쟁사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한국 4대 그룹 총수들의 전기차 배터리 동맹 회동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지난 5월 13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지난달 23일에는 구강무 LG그룹 회장과 그리고 지난 7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것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삼성, LG, SK와 접촉하면서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배터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협력 방안을 도모하기 시작했는데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국내 3대 배터리 업체로
한국의 빅4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바탕으로 현대차는 2025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17%의 테슬라이고 그 뒤로 2위는 10%의 BYD가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3%와 2%로 9위와 11위에 이 둘을 합치면 5%로 6위입니다. 정수석 부회장은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테슬라와 한번 제대로 붙어보기 위해 그 무대를 마련하려는 것이죠. 한국 4대 기업의 동맹이 전 세계 경쟁사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일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데 잠깐 살펴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끄는 한국의 SSD 수출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23억 7,497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대만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는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해서 SSD를 수출하는 대만의 경우 이미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동안 과감한 투자를 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접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 여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 대만과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2분기에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미래 유망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에 앞서 언급한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외에도 한국을 크게 지지하는 나라가 있어 화제입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총 인구 856만 명으로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받았던 건나블리, 나은이와 건우 남매, 어머니의 나라로도 유명한 바로 그곳, 스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 하면 앞에 많은 수식어들이 붙는데 미국의 순위조사 전문 매체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0 최고의 국가들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년 연속으로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해 20위에 올랐는데 평가 기준에는 삶의 질, 국력, 기업 개방성, 문화유산 등 다양합니다. 또한 스위스는 혁신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4만 개의 기업이 창업하고 그중 82%가 1인 기업으로 나타났고 약 3.5%는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으로 3년 연속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위스의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스위스가 최근 한국과 손을 잡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엑시언트의 첫 수출 고객이 바로 스위스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소전기 대형 트럭의 프로토타입이나 전시형 콘셉트카를 선보인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일반 고객 판매용으로 양산 체제를 갖춘 것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죠. 이번 엑시언트 모델은 34톤급 대형 트럭으로 두 개의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90kW급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수소 충전 시간은 8분에서 20분가량 소요되고 1회 충전 시 약 400km를 주행합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스위스에 단계적으로 총 1,600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의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스위스는 현대차로부터 수소 전기 트럭을 수입하면서 올해 말까지 주요 지역에 총 7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스위스가 친환경 미래 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 ABB 그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ABB 그룹은 전력, 자동화 기술, 로봇공학 등이 주력 산업인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최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던 통배전 사업 부문을 일본의 전기전자기기 분야 최대의 제조업체인 히타치 제작소에 8조 원대로 매각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사업 부문을 타 기업에 매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데 ABB 그룹 측은 이번 송배전 사업을 매각한 이유로 산업 자동화, 모션, 로봇 등
앞으로 더 유망한 미래 산업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현대차의 수소전기 대형 트럭을 발빠르게 수입하며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정리해보면 스위스는 현재 큰 그림을 그리며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이죠. 참고로 세계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서 1위도 스위스 ABB그룹입니다. 한국과 스위스는 기업 간의 협력 외에 정부 간의 소통도 활발한데,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모네타 존마르가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번 정상통화에서 존마르가 스위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모든 나라가 공정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스위스도 완전히 동의한다. 또한 최근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스위스는 한국의 남북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스위스는 비록 인구는 900만 명도 안 되지만 금융산업의 UBS, 크레딧 스위스, 손목시계로 유명한 오메가, 태그호이어, 롤렉스, 티소, 스와치,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전기전자의 ABB, 네스카페로 유명한 네슬레, 키보드 및 마우스 제조회사 로지텍, 타미플루로 유명한 로슈, 글리백으로 유명한 노바티스 등의 제약산업 등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다양한 초강소국인데, 최근 100년 전통의 스위스 내추럴 뷰티 브랜드 벨레다에서 처음으로 한국 모델을 발탁해 화제입니다. 벨레다 첫 한국 모델의 주인공은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한소희로, 벨레다 브랜드의 대표 제품 중 하나는 배우 한소희가 몸매 관리를 위해 즐겨 쓴다고 알려지자 여름을 앞두고 한때 품절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면서, 최근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에서는 한국의 방탄소년단은 기존 음악계의 상식을 뒤집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며, 해외 가수로는 1984년 미국의 마이클 잭슨에 이어 36년 만에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상반기 랭킹 1위를 달성한 BTS에 대해 극찬하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BTS의 노래 Boy With Love 혹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전 세계 역사상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시청한 뮤직비디오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는데, 이를 두고 BTS를 미국 매체 CNN에서는 세계 최대 보이밴드, 영국 매체 BBC의 경우 21세기의 비틀즈라고 평가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방문 판매, 아울렛, 그리고 해외 유입 등 다양한 루트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두 자릿수로 나오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국처럼 두 자릿수로 나오다가 6월 말부터는 무려 세 자릿수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난 4일에는 214명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에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무서움은 감염의 확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세계 최대 규모로 잘 알려진 일본의 공적연금이 올해 1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7조 7천억 엔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냈는데, 이는 일본 공적연금이 출범한 이후 최대의 분기 손실로 기록돼 화제입니다. 일본 공적연금에 의하면 이번 분기 손실폭은 운용하는 자산의 11%에 달하는 규모로, 현재 투자 중에 있는 외국 주식의 가치가 약 22%가량, 일본 주식의 경우 18%가 떨어지면서 이번 손실을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실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와는 그 무게가 꽤 많이 다른데, 특히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일본 퇴직자 수천만 명에게는 노후가 걸려있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공적연금은 지난해 수익률 마이너스 5.2%로 4년 만에 적자를 냈는데, 그 규모가 무려 8조 2831억 엔으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해 많은 외신들은 일본 공적연금이 다시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5일 기업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소비재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서의 영업이익이 평균 71.3% 급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음료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적자 전환하는 등 다소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사히 맥주로 유명한 롯데 아사히 주류는 지난해 매출이 약 50% 감소하면서 30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즉석 수프 보노로 잘 알려진 한국 아지노모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4.2% 영업이익은 70.6% 감소하는 등 영업 실적이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생활용품 업종의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 불매운동의 핵심 중 하나였던 유니클로의 FRL 코리아가 있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1.3% 급감했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은 대략 2,402억 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토요타, 닛산, 혼다 등의 자동차 업종, 세탁세제 비트를 판매하는 라이온 코리아, 다양한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브랜드, 무지를 운영하고 있는 무인양품 등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제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죠. 지금의 현 실정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한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때 일본 경제에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그런데 한국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불매운동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어버렸다. 아베 정권이 선택한 강경 조치로 인해 한일 경제 및 문화 교류마저 냉각돼 그 대가가 너무 크다 라고 보도하며 일본 정부의 판단을 비꼬았고 또한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한국이 미비점을 보완해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은 결국 일본이 스스로가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에 대해 보복성 경제 제재를 가했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라고 언급했고 이외에도 여러 일본 언론이 수출 규제의 피해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돌아왔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 미국 최초로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한 일명 철도왕 릴런드 스탠포드가 1891년에 설립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사립대로 자리 잡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대니얼 슈나이더 교수는 뉴욕 타임즈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실제로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는 명백한 전술적 오류로 일본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출 규제와 역사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를 향해 여과 없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실정의 일본 내에서 최근 중동의 어느 작은 나라가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첫 탐사선으로 달이 아닌 화성에 곧장 쏘아 올리는 것은 이 나라가 세계 최초인데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위치하고 총 인구 989만 명 아랍어를 사용하며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7개의 에미리트 즉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나라 바로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여기서 에미리트란 아랍어 아마이르에서 파생된 말로 왕자 혹은 지배자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여러 부족이 모여 하나의 큰 국가를 이룬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7개의 토후국에는 아부다비, 두바이, 아즈만, 푸자이라, 라스알하이마, 샤르자, 우말카이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아부다비 토후국의 수도이자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와 에미리트 연방 중 유일하게 국제무역항이 발전한 두바이가 유명하죠. 아랍에미리트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로 경제발전에 있어 아직까지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산유국인 아부다비와 두바이 이렇게 두 개의 토후국에서 원유를 판매해 그 수입을 바탕으로 나머지 비산유 토후국들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석유가 고갈된 이후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대체할 산업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과학 분야로 특히 우주항공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알 아미리 첨단과학기술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석유시대 이후에는 기초과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화석연구는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 연구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식산업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다 라고 언급하며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미리 장관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위성과 무인항공기 개발을 지휘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화성탐사 프로젝트에서 과학 부문의 책임자이자 동시에 첨단과학기술부 장관을 겸하며 과학자로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가 오는 15일 오전 5시 51분에 일본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인 첫 화성 탐사선에는 아랍어로 희망을 뜻하는 아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무게가 1350kg에 불과하고 자동차만한 크기의 소형 우주선입니다. 화성 탐사 프로젝트 팀에 의하면 아말은 발사된 후 약 7개월 동안 4억 9,350만 km를 비행해 내년 2월쯤에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으로 궤도에서는 55시간마다 한 번씩 화성 주위를 돌며 화성에서 1년에 해당하는 687일 동안 화성의 대기를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영국의 이안 브래치포드 과학 박물관 관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화성 탐사는 대부분 지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는 기후에 집중해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말하며 화성 연구와 관련해 인류의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성 탐사선 발사가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건국 5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가 더욱 깊은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의 우주개발 산업 발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는 처음으로 인공위성 두바이셋을 개발했는데 이는 한국 기업 세트랙아이의 도움을 받아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세트랙아이는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의 연구원들이 창업한 코스닥 상장사인데 이를 계기로 2013년에는 세계 최초의 1m 해상도 소형 인공위성인 두바이셋 2호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아랍에미리트의 우주개발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지식과 기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첫 화성 탐사선 아말의 개발에 있어서도 두터운 신뢰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한국 기업 세트랙아이와 함께 하자고 제안했으나 세트랙아이 측에서는 적합성을 고려해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진을 추천하게 되어 결국 미국의 협력으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랍에미리트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주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비추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옴란 샤라프 디렉터는 2013년에 한국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정책 석사 학위를 받은 이력을 가진 지한파 엔지니어입니다. 이 외에도 이달 가동 예정인 바라카 원전 역시 한국과의 협력으로 건설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로 한국에게는 첫 중동 수출 원전이자 중동에서는 유일한 원전으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의 과학수사 장비를 들 수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은 치안 한류 사업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에 경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경찰을 교육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아랍에미리트 경찰 측에서는 한국의 지문 채취 분말을 활용하면 아무리 표면이 거친 물체에서도 지문 채취가 용이하면서 동시에 가루가 잘 날리지 않아 사용하는 이들에게 덜 해롭다며 한국에 지문 감식 장비를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은 또 한 번 아랍에미리트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벼를 수확하는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벼 농사를 짓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혹독한 환경의 사막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적극 활용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기적을 보인 것인데 한국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아셈이라는 벼 씨앗을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사막 지역에 파종했고 6개월 후인 지난 5월에는 주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와 기후변화 환경부 장관이 함께 직접 낫을 들고 벼를 수확하는 행사를 열어 기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세네갈, 말라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에도 신품종 벼의 개발을 비롯해